경북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보건교사가 없는 286개 초중고교에 취업 준비 중인 간호사를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간호사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4주 동안 근무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심 증상을 관찰하고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등 신종 코로나 예방 교육도 진행합니다. 경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7%로 그동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교육청 소속 순회 보건교사가 관련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.